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목적격 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격 대명사, 또 무슨 대명사일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자, 대명사는 대명사인데 주격이고 목적격이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죠. I love you라는 문장이 있어요. I 이건 뭡니까? 이걸 우리가 주격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반면에 You love me에서 이 me는요, 목적격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 I와 you 둘 다 주격이고요. you와 me 이거 둘 다 목적격입니다. 영어에서는 이제 you 같은 경우는 주격과 목적격이 똑같지만 I 같은 경우는 주격과 목적격이 완전 다르죠. I 할 자리에 I 넣고 me 할 자리에 me 넣어야 됩니다. I 할 자리에 me 넣으면 안 됩니다. 헷갈립니다. 우리말로 나는 하면 이건 주격이고요. 나를 하면 목적격입니다. 나는 사랑해 이 말과 나를 사랑해 라는 말은 완전 다른 말이죠. 자, 주격과 목적격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자, 보시죠. 나를 이라고 할 때 나를 이라고 할 때 me 라고 한다고요. me 라고 처음 보시죠. me 라고 합니다. 목적격 인칭 대명사입니다. 목적격 대명사. 자, 이게요, 나는 할 때는 요를 썼습니다. 요. 그런데 나를 할 때는 매라고 한다고요. 매. 자, 이렇게 쓰는 대명사들 리스트를 쭉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너라고 할 때 do라고 하지 않고 때라고 합니다. 약간 비슷한 면이 있네요. 너는 이라고 할 때는 do라고 하지만 너를 이라고 할 때는 때라고 한다고요. 자, 맞아 보겠습니다. 로라고 하고요. 라라고 합니다. 노스라고 우리를 하고요. 너희를 할 땐 오스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할 때는 로스라고 하고요. 그녀들을 할 때는 라스라고 합니다. 자, 나는 파블로를 사랑한다. 이 말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요 아모. 나는 사랑한다. 누구를? 파블로를. 자, 이 주어, 동사, 어순은요,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던 이 유럽어의 공통의 어순이죠. 근데 이게 확 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바로 이 목적어 자리에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 자, 이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럼 보시죠. yo 다음에 순서가 바뀌어서 Pablo amo. 아, Pablo가 대명사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yo lo amo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게 명사였을 때는 동사 목적어, 하지만 인칭 대명사였을 경우에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였을 경우에는 목적어 대명사 다음에 동사, 이렇게 어순이 뒤바뀐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